어린이 건네주는 국수를 직접 맛보는 제작진. 되게 짭조름한다. 다 된 것 같은데? 덜 말랐어요. 덜 마른 거예요? 요놈만 먹어봐 이거. 맛으로 국수의 상태를 확인하는 달인. 과연 국수 맛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확인을 위해서 먼저 오늘 뽑아낸 국수를 자릅니다. 안쪽에 위치한 또 다른 국수. 이게 어제 뺀 거. 건조한 지 이틀 된 국수라고 하네요. 이것 또한 역시 잘라줍니다. 이게 다 된 거. 다 된 거. 마지막 완성된 국수도 모아주면 준비 끝. 달인의 절대 미각을 확인하기 위한 간단한 검증. 각각 건조한 지 1일, 2일, 3일이 된 면인데요. 비교를 위해서 세 면을 동시에 삶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국수. 염도계로 수치를 측정합니다. 두 국수의 수치가 다른 거 보이십니까? 건조한 날짜별로 미세하게 다른 국수의 염도. 세월이 만들어낸 달인의 감각 놀랍습니다. 그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게 느껴져요. 느껴지세요? 네. 그 맛이? 네. 오늘도 어김없이 면을 뽑는 달인 부부. 함께 한 시간만큼이나 호흡도 척척 맞습니다. 40여 년의 세월 동안 한 자리를 지켜온 달인 부부입니다. 이때 반죽에 무언가를 넣는 달인. 이것이 달인 부부의 또 다른 비밀이라고 하는데, 밀가루 풀을 쑤어서 놓은 듯한 모습. 열심히 설명을 해주시지만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같아요. 저 이거 총알 와서 생화야 달이라면 그 무언 방송이야? 다 아시던데? 다 뚫렸어요. 이건 이제 밀가루 문제예요. 소금물. 소금물? 네, 소금물. 신앙. 신앙. 천일염. 천일염? 봐봐. 비밀의 정체는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상의 천일염을 사용하는데요. 이것이 국수 맛을 좌우하는 달인의 비장의 무기라는 사실. 아니, 가사장이 왜 이렇게 쓰라고? 세봐가지고 물도 세봐가지고 해야 돼. 염도를 조절하기 위해 물과 소금의 비율을 1:1로 맞춰주면은 달인의 전매 특허 소금물이 완성됩니다. 짜니까, 너무 짜니까. 어디 가셔? 국수 가질러. 햇볕에 잘 마른 국수를 가지고 내려오는 달인. 요거를 넣으세요? 요거 넣어야지. 조심스레 항아리에 넣어줍니다. 국수를 넣은 소금물로 반죽을 하면은 고소한 맛이 살아나서 세상에 둘도 없는 국수가 완성된다고 하네요. 됐어? 그 참 과정이 많습니다. 네. 풀어야지. 불에 반죽이 맛이 궁금하다. 맛. 3일 동안 잘 건조된 국수를 넣어서 이제 밀가루 반죽을 하죠. 고소한 맛이 나요. 오직 달인의 국수 면만 고집한다는 한 식당을 찾아가봤습니다. 이 집 국수의 맛의 비법은 단골 손님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면발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작진이 준비했습니다. 실험 카메라.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국수 면으로 바꿔낸다면 단골 손님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일단 눈으로 보기엔 달인의 면으로 만든 국수와 구분이 어렵습니다. 특히나 양념과 고명까지 더해지니 더욱 깜짝같습니다. 드디어 손님 앞으로 개봉박두! 손님들은 과연 달인 부부의 국수 면을 느낄 수 있을까요? 허허, 그거 참 궁금한데요. 시장한 점심시간, 나오자마자 두 말할 필요 없이 한 젓가락 크게 떠서 후루룩 먹고 또 먹고. 그런데 젓가락질의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기 시작하는 두 남자.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듯 서로 눈길을 주고받습니다. 이거 뭐야? 물결수로 8개. 안녕하세요. 생활의 달인팀에서 나왔습니다. 일반 시중 면을 한번 삶아봤거든요. 죄송해요. 이거요? 맛이 다른 거 아닌가? 국물 맛은 괜찮은 것 같은데 면이 아예 먹는 순간부터 딱 느껴지더라고요. 이거 한 번에 이렇게 아셨어요 정말로? 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저 여기서 이제 나오면은 그 간이 좀 잘 배기서 쫄깃쫄깃. 아주 달인 부부의 국수를 쓰는 또 다른 식당.
객관성을 위해서 이건 역시 실험을 해봤습니다. 과연 여기서도 일반 국수와 달인표 국수 면과의 차이를